제가 여기에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른 채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성령께서 역사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요셉. 좀 길고 좀 멋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좀 요약해서 하면은 요셉의 임마누엘 신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은 조금 구태의연한 방법이어서 말하자면 아날로그식 제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또 시간적인 방송 설교니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요새 한국에는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젊은이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품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가?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 그런데 결과를 들어보면 혼밥족은 고독사로까지 아주 비극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면 편하고 좋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이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 자기 신체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아주 악한 병으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분명히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더라 좋지 않더라. 좋지 않더라. 그래서 둘이 살도록 하시되 헬퍼를 만들어서 지어서 이렇게 같이 살도록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것을 이 땅에서 아주 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전무후무하게 화롭게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의 고백을 보면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할 것인가? 세겹줄의 줄은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앞뒤가 좀 잘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부부의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겹되면은 누가 끊을 수가 없겠고 또 맞설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결론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래도 뭐 끝이 있는 지상생활이거든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뭐 어쩌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유한하고 가변적인 인간이 함께 하다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도록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영생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역사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저와 같이 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나이 든 초에 들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딱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제가 평소에 교단은 달라 친분은 없었지만은 멀리 지켜보며 들어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우리 김수학 목사님 여기서 뵙고 뜻밖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저분처럼 나도 계속 90세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멘. 이것도 은혜죠. 아멘. 그래서 아무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축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 신앙이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고 영원히 영생할 때까지를 기다리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오늘 영원 살 것이다 이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이런 기도회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 왜 하필 이곳을 본문으로 삼았는가? 제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갈까 한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좀 타진도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다가 가야 되겠다. 왜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해본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화찬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면 모래밭에 짓는 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서 무엇이 임마누엘 신앙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늘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더 실천해보고 실천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 어긋나게 살았던 사람과 화목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남에게 정말 거슬리게 했던 삶보다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투자하는 마음. 그래서 대접받았던 목사가 아니라 대접하는 목사로 바꿔줘야 되겠다. 왜? 대접받아버린 것은 이 땅 위에서 다 해결된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청할 때에 갚을 수 있는 사람 청할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해야 내가 갚을 것이 생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꼭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방향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남은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일 중심을 잡고 마침 제 후배가
건강교회연구소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제가 맡은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후배들에게 좀 전수하는 이런 분야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그 타이틀이 스마트 바이블 메시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조명을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전조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간단 명료하게 성경을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된 종이 곳간에서 이렇게 나누어 먹일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 스마트 성경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고 13년간 나름대로 강의를 계속하고 초교파적인 후배들 모여서 이렇게 우리 천안에 있는 고신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스마트 바이블 메시지 하게 되면 창세기 하면은 일단 창세기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창타구라고 하는 구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전하겠는데 창세기는 창타구입니다. 그럼 무슨 창타구가 뭐야? 이렇게 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세 말로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출언성이다. 출은 뭔데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마다 이렇게 세 마디로 구호를 설정해서 교인들이나 목사들 딱 아 마태복음은 왕사증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왕의 사역을 하다가 그것을 확증시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했다. 이렇게 해서 딱 왕사증 이렇게 하면 이제 비자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러죠. 이제 왕사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종사증, 종의 사역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것이 복음서다. 뭐 이렇게 쭉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 전부를 12 탭스, 12 탭으로 나누고 각 성경마다 이렇게 3분 요해를 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미 정해 놓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중에 창조 1장 2절, 타락 3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언약이다. 근데 요셉의 사건은 구원 분야에 들어가는데 요셉 사건이 창세기에서 아주 비중을 아브라함과 거의 같도록 13장 13장으로 저자가 배열하면서 문학적으로 모든 걸 풀어갔는데 그만큼 사실은 요셉이 3대 언약의 조상은 못 되죠. 아브라함과 이스카 야곱이 3대 언약 조상이지 요셉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야곱의 톨레돗 양력 속에 들어가요. 야곱을 뒷받침하는데 13장으로 이렇게 하죠. 창세기의 피날레를 만든 것이 요셉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만큼 저자가
우리 독자로 하여금 요셉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13장이나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쉽게 얘기하면 상황도 여러 형편도 모른 채 왔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나가는데,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신앙이 형통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아저 요셉을 모델로 세워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악조건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유한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 당신 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주어 하는 사랑의 함께함도 유한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혼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절대 무한하다. 함께 하심도 무한하고,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뭐 임이라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사랑하신다는 뜻이 첫째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미움은 절대 풀립니다. 사랑은 절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세 번째의 뜻은 내가 너에 대해 책임지고 앞으로 도와주고 인도해 줄게. 걱정 마. 이것이 함께 하심의 역사이므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어느 때 중요하냐? 인간이 잘 되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함께 하심이 오히려 부담될 수도 있어요. 책임져야 돼. 근데 어려울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또는 당황스러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허덕거리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걸 우리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9장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는데, 처음에 이끌려갔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요셉이 왜 이끌려가게 된. 중요한 것은 이끌려갔다는 말이 시편 105편에 설명하기를 착고의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다. 이런 자기가 끌려가는 인생, 도저히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자기의 어떤 의도도 없고 자기의 권리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 버리는 이런 것이 끌려가는 삶이죠.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에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늘 잘 되기만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죠. 사랑하던 자도 배신할 수 있고, 믿었던 자가 오히려 떠남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악조건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물론 좋은 때도 함께 하시죠. 아이들이 재밌게 자기들이 놀 때도 부모는 지켜보듯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할 때 바로 쫓아가든지 품듯이 하는 것과 같이 그때 지켜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힘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이 그 이끌려가는 삶의 형체입니다. 오늘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기까지 이끌려 오시지는 않았을까. 내가 당당하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어쩌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지도 모릅니다. 막상 지금 요셉은 아직 나이가 17세 소년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나이에 요사이와 같은 세계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는 죽으러 가는 것보다도 더 두렵고 더 무섭고 힘든 그런 외국에 끌려가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미웠던 사랑했던 형제들 없이 혼자 끌려간다. 어쩜 그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 풀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풀어갑니까? 친위 대장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리고 형통하다는 말이 본문에 딱 구체적으로 세 번 나오죠. 오늘 여기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그 다음에 저기 가면은 23절에 딱 세 번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것이 오늘 본 39장에서 아주 테마를 잡아주는 것이 됩니다. 이랬는데,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있습니다. 이건 요셉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친위 대장까지도 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걸 보았단 거예요. 여기 보았단 말은 그 라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아자르라고 하는 말. 관심 있게 저게 희한하다요. 다른 노예들은 꿰부리고 늦잠 잘 나오고 하락하면 막 피시 욕이나 하고, 그런데 요셉은 깨기도 전에, 시키기도 전에, 시키지 않냐는 일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지켜볼 수가 없죠. 왜 저는 뭐 아침 일찍 깨도 왔는데 일어나? 집과 밭에 복이 왔다 그러죠. 아마 그 사람이 친위 대장이 농장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애가 맡은 과실나무는 열매가 잘 열려. 동시에 맛이 좋아.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는 벌레라도 하나 더 잡아줬겠죠. 이것이 이 요셉의 삶의 역사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이 여기에 이끌려와서 시편 105편에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적인 표죠.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되 착고를 채워서 끌어갔다. 하나님이 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 하셨다. 어디에서 그리 확실히 증거가 되냐면은 창세기 45장 가보면 자기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나타날 때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겁이 바짝 나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을 이때에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날 여기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보냈대.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죠. 당신들이 나를 그때 팔았잖아. 이렇게 해서 그건 끝나버리는 거죠. 바로 그 부모총리 앞에 엎드린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 두려움 떨었을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겁니다. 50장에 가서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더 두려웠더랬죠. 사람 보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막 펑펑 울었죠. 자기를 못 믿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히 그들이 가서 말하니까 말했죠. 당신들은 악으로 나를 팔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의 형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에서, 악조건에서, 어떤 것에서도 항상 여유가 있었고, 그는 뭔가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형무소에 들어간 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그 여자에 대해서만 억울하다고 욕을 퍼대려도 한없이 욕을 퍼댈 수가 있죠. 아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니까 아시는 건지 나를 애매질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얼굴이 아름답고 빼어났죠. 그거는 그래요. 지 애미가 그렇게 예뻤거든요. 지 애미가 예뻤지 않아요, 라엘이.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뼈골이 7년 더 살았잖아요. 또 머슴살이.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그 새끼가 오직 예쁘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올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집주인 마누라가 얇은 치마 날마다 입고 팬티도 없이 아마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어떤 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에 그야말로 신전 인격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 수가 있나. 이게 그의 임마누엘 신앙의 형태였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여기에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위탁하였단 말고 그 앞에 섬겼단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대조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40장 4절하고 똑같은 내용이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죠. 40장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죠. 우리 말의 뉘앙스로는 수종들다와 섬기다와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앞에는 섬기다 위탁받았다 했고 나탄 그냥 물론 선물 받다시피 했단 말이고 여기는 위임했다 이 수용들었단 말은 바카트 방문해서 살펴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수들을 두 관원장에 대한 신상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친위대장한테 보고하라는 뜻으로 수용들라고 했습니다. 그 두 장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 건지 이거 전부 체크해가지고 자기 보고하라는 뜻이고 그런데 요셉은 수종된 것만 하면 됩니다. 자기는 주인이 시킨 대로에 그만한 어떤 그 텍스트만 리포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어요? 리포트의 중심이 아니라 섬기는 데 중심을 줬다는 섬김이란 말은 바카트가 사라트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고 모든 대신들이 왕을 섬기는 최대 최고의 공경하며 경외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제사장적 이런 섬김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제가 부디 제가 설명하고 설교함으로도 좀 시간이니까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바카트 가서 체크만 해가지고 리포트 해라 그 말 했다면 그냥 그 두 장관들에 대해서 체크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날 하루 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수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장관들이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더라고요. 이 노예요 죄수인 지가 뭐 탄다고 두 장관의 얼굴에 근심이 있니 없니 그거 무엇하게 아 그거 알면 또 그냥 자기 혼자 아, 저 근심이 있다 이렇게 할 일이지. 부디 그 장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늘 아침에는 근심이 있나이까. 참 오지랖도 되게 떠는 거 이게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어젯밤에 혹 추우셨습니까? 또 몸이 좀 안 좋습니까? 무슨 일로 걱정이 되십니까? 무슨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면은 무슨 말이 더 중요하냐면 이 장관들하고 이 노예 죄수 노예면 노예지 또 죄수까지 된 덮어쓴 사람이 이런 정말로 참 폭삭망한 사람 오지랖도 넓어 어찌 근심이 있습니까? 보통 장관들의 형편으로 봐서는 야가요 건방지 새끼 노예 새끼가 내가 근심이 있던 말이면 새끼 딱 하고 막 딱 했을 거죠. 여기 말로 하면 결합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높으신 귀한 분들이요 왕에 대한 역모를 꾸민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장관 중에서도 술 맡든 간 떡 맡든 간 최고의 그 신인 이 사람들이 지금 역모를 꾸미다가 온 거예요. 그쯤 되는 굉장한 사람들이 이놈한테 아직 나이도 젊지 않아요. 지금 17살에서 한 2년 뒤쯤 되면 18이 19밖에 안 될 거예요. 내 생각 계산대로는 옥중살에
한 1년 했을 거라는데, 18살 될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어젯밤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저히 무슨 심각한 꿈인데, 깜짝 놀라서 할 정도로 꿈인데, 우리가 무슨 꿈인지 궁금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 바로 카운셀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등급이 올라갔어요, 이게. 그 전에 물론 죄수, 그 모범수가 돼가지고 사무장이 됐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래, 이러이런 꿈을 꾸었는데 걱정이 돼요. 아이고, 장관님들, 걱정 마서, 경상도 말로. 그건 내 전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잘한 일이 인연에서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거는 39장 5절에 와서 그가 요셉이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집 가면 그 믿는 며느리 때문에 그 시가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원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그 목사 때문에 부흥된단 말이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세움 받으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복을 받더라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함이죠. 역사함.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자 형통하심을 어떻게 안 믿는 이 주인이 저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을까? 이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풀어드릴 시간이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없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형통하다는 말만 조금 풀어드리고요. 형통했더라. 구약성에 형통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 용어로 풀어야 합니다.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찰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 손만 대면 잘 돼. 뭐 압니까? 아니, 투자만 하면 그게 막 대박이야, 이게. 이 찰나 크고. 그러니까 요셉이 채소만 만져도 채소값이 비싸지고 차후간 잘 돼. 말하자면 나중에 있잖아요. 요셉이 풍년은 요셉의 다른 사람 풍년과 달라. 요셉 때의 7년 흉년도 요셉의 흉년은 달라. 다르죠? 다른 사람의 흉년은 죽을똥 살똥 먹으려고 허덕거리는데 이 사람은 퍼주면서 흉년을 살아. 이분들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찰나크입니다. 아니, 자기를 팔아먹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이게. 아니, 곡식 파는데 왜 형들이 와요, 그래? 이게 찰나크, 형통입니다. 아, 곡식 팔다 보니까 그렇게도 뵙고 싶고, 안부가 그리운 아버지 소식을 듣게 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게 돼. 이런 사건을 찰나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8편 같은 데 보면 이제 탑이라는 말 나오는데 좋았더라.
선하다. 그 말 똑같은 말인데, 모자이크가 모여들듯이 디자인이 그대로 인테리어가 되는 그거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8편은 가정이 모자이크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 자식대로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 아름답다. 이 말이 나올 때 그 말하고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좋았더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들. 또 하나 있습니다.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야 모세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만 있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약속대로 요단강을 끌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율법과 이대로만 지키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그렇게 되죠. 그것은 무슨 형통이? 크로스오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탁 레드 사인이 보였어. 그럼 스톱해야죠. 그런데 내가 좀 일이 급한데 지금 저희 보니까 레드 사인이 있어. 그래서 이게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고 아니 앞차가 지금 벌써 섰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블루 사인으로 싹 바뀌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는 스톱할 새도 없이 옆으로 쫙 나갈 수가 있는 그 크로스 오버. 생각 밖에 무슨 일이 확 터진다 이 뜻이죠. 여호수아의 앞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뭐 꼭 총칼 가지고 무슨 작전 세우고 그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크로스 오버. 그래서 가난 제국을 다 끝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도인데 사실 찰나크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진 것이라고도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손만 대면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하는 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의 메시지에는 메시지가 잘못했어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그런 경험했어요. 나는 오늘 죽었다 이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교인들 손잡을 수가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오늘 당신 왜 설교 그따위로 했냐고 하고 죽음망이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다 갔는데 나중에 전화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 기가 막힌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을 전 체험을 해봤어요.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임마누엘 신앙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에서 이제 보디발이 친위대장 집에서 손만 대도 되는 거, 죄수로 가니까 죄수에서도 형통. 그것도 안 될 줄 알았더니 어느 사이에 내 나이가 하필이면 2년 후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여기 써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7세 소녀로 가지고 뭐지 당장 뭐지 잘한데 3년이나 기다렸을까. 30세 돼야 애급 왕궁 제도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급 장관 되려면 자격 나이 하나님이 꼬박꼬박 기다리시느라고 3년 걸렸어요. 3년.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형통하게 하실 때도 맞추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꼭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의할 것은 요셉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본래 복을 주시기로 다 계획을 해놓고 요셉이 그 방법대로 산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암이나 무서운 병의 특효약을 어느 제약회사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만든 건 제약회사가 지금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걸 복용하는 환자가 효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쓰여진 방법대로 복용을 해야 돼.
이게 복용을 잘해서 효험을 받다기보다는 이미 효험이 될 수 있도록 약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효험을 보려거든 이대로 먹어라. 이게죠. 그렇죠? 그게 그대로 먹는 것이 효험이지만은 사실은 이미 제약회에서 효력이 있는 약을 만든 거죠. 그걸 먹기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다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시고는 이런 형통을 하려거든 이런 방법으로 해라. 먹는 방법, 효력 방법만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믿기만 하지 우리가 행동으로 그건 맞는 거 아니고 형통함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자 주섬주섬 결론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길이요 방법이구나. 이게 신앙인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방법대로 믿고 먹기만 하면 효력은 그 제약회사가 만든 약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마다 그것도 주야로 그것도 즐겁게 묵상하면 시절을 좇아 열매 맺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저는 뭐 세 번 하라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예수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나니 이 많은 것 같이 그대로 우리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 끝까지 영생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이 방송의 역사가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요셉에 대하여 요셉의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는 형통하여 특별히 많은 사람의 구원자가 되고 또 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되며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